지금 촬영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지금 오늘 12월 25일인데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청양고춧가루 TV입니다. 오늘은 한번 밀키트를 해볼 건데, 참고로 이거 뭐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뭐제돈 주고 산 것도 아니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 송년회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라고 회사에서 보내준 거라서, 실제로 정말 초보분들이 하기에도 쉬운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촬영을 켰고요. 그러니까 애슐리 거예요, 애슐리 거. 요게 인터넷에서 2인분인데, 19,900원 정도에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2인분인데. 가성비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정말 씹고 맛만 있다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부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들어있고, 그리고 소금하고 후추,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올리브오일. 네, 올리브오일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부채살 스테이크. 미국산 들어 있습니다. 미국산. 꽤 두꺼워요. 두꺼운 고기가 들어 있어요. 레시피 보고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피. 키친타월로 우선 핏물 닦고, 소금 후추 뿌리고, 핏물 제거하라고 하니까 핏물 최대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자, 앞 뒷면에 소금 후추를 골고루 뿌려주래요. 골고루. 스테이크는 요거 좀 넉넉히 뿌려도 생각보다 막 짜거나 그러지 않아요. 넉넉히 뿌려줘야 맛도 있고요. 자, 뿌렸고. 야, 이거 레시피 보면서 하려니까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자, 예열된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자, 예열도 몇 분이나. 와, 저도 이제 레시피 찍을 때좀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어. 애매하게 써 있으니까 이게 어렵네. 예열 몇분 하라는지가 안써 있네. 자, 우선 제 예상치로는 예열하는 동안은 불은 좀 세게, 올리브 오일은 우선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예열은 제 생각엔 1분 정도는 해주면 될것 같아요. 1분 정도. 네, 지금 1분 정도 했으니까 스테이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잴게요. 1분 30초. 자, 정확한 1분 30초 됐으니까 뒤집어서 다시 1분 30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장난 아니네요. 보니까 설명에 양쪽 1분 30초씩 굽고 중불로 줄인 후 기호에 맞게. 설명이 조금 이 정도 구우면 미디움 웰던 이런 내용이 써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우선은 1분 30초가 지나면 양쪽 면을 조금 더 익혀준 다음에 한쪽 면당 중불로 1분씩만 더 익혀줘 볼게요. 자, 됐으니까 이제 양쪽 면을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스테이크 할 거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한쪽 면당 한 중불 약불 사이로 1분 정도씩만 더 해줄게요. 네, 지금 원래 매뉴얼대로 강불로 한쪽 면당 1분 30초, 그리고 각그좀 옆면을 조금씩 익혀준 다음에 한쪽 면당 또 1분씩 익힌 거예요. 총몇분 익힌 거냐? 한 6분 정도 익힌 거예요. 6분 정도 있다가 고기 썰어놓은 거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단면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으로. 6분 정도 했을 때요 정도 구워져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정도 될것 같은데, 스테이크를 자주 안 먹어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익힌지 좀 댓글로 잘 아시는 분이 남겨주시고, 그만큼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전에 한번 인터넷에 파는 2인분의 위메프에선가 10,000원짜리 사서 먹었었는데, 그거보다 뭔가 애슐리 거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육향이 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육향이 좀 세잖아요. 맛있고. 그래서 요거 제 생각에는 진짜 뭐 최고급 스테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집에서 요런 밀키트 사가지고 가족끼리 파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못 나가잖아요. 지금 촬영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지금 오늘 12월 25일인데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6분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약 미디움 레어 정도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준 정하셔서 조금씩 더 굽거나 덜 굽거나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 초보분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불 조절이라던가 뭐 전체적으로 고기의 굽기 정도 어느 정도 했을 때 미디움 웰던인지 뭐 레어인지 웰던인지 뭐 그런 것들이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완전 초보라고 치면.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